네, 세 가지 종목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 뭐부터 볼까요? 지금 많은 종목들이 지금 하락폭을 거의 다 만회를 하면서 네, 예. 대부분 다시 또 이제 상황이 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 예. 첫 번째 종목 현대위아를 한번 보겠습니다. 현대위아요? 네, 오늘 현대위아 뭐 현대차 이제 계열사 이제 부품 업체인데 예. 현대차라든지 기아의 이제 최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현대 계열사들이 다 움직임이 좋았습니다. 하지만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는 좀 하락세가 좀 보였었기 때문에 제가 좀 골라봤는데 예. 일단은 좀 좋지 않은 리포트가 좀 나왔었죠. 2분기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향 보고서가 좀 나오면서 예. 이제 어느 정도 좀 목표가를 좀 하향했고 그에 대한 부분으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중립으로 좀 바꾸겠다, 하향 조정하겠다 이런 일이 리포트가 나왔는데 예. 그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입니다. 현대차 기반에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지만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났고 이 부분은 러시아 법인에 대한 이야기로 좀 풀이가 되는데 러시아에서의 뭐 최근에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통해서 러시아 법인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에 대한 부분으로 러시아에서 현대 기아차에 좀 판매가 부진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영업이익이 좀 좋지 못할 거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부분이 사실 빠르게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번 주에 사실 현대차와 기아가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현대위아의 어떤 주가 방향성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장 초반에는 좀 낙폭이 좀 컸지만 그래도 낙폭을 좀 되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이 왔지만 예. 자동차 업종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긴 했지만 주봉으로 확인했을 때는 사실은 아직도 회복될 수 있는 자리가 룸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뭐 현대위아뿐 아니고 현대자동차 계열사 등에 대한 부분이 뭐 사실 올해 연초 대비해서도 주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예. 전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한참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50% 이상 빠져있고 올 연초 대비해서도 이제 8만 원대에 가까웠었던 주가가 약 한 20, 30% 정도 좀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대위아는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뭐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버텨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의견이신데 오늘장에서 지금 2%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3% 한 3.5%까지도 빠지다가요. 지금 좀 아랫꼬리가 달렸고요. 57,600원대를 보여주고 있네요.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한 컨센서스 3, 4% 정도 하회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장 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요. 지금 버텨도 된다는 의견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술적으로 좀 볼까요? 지금 57,600원인데 손절 라인은 좀 어떻게 잡아볼까요? 일단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는 7만 원 선으로 좀 죄송합니다. 목표가는 7만 원 선. 네, 7만 원 선으로 잡아드리고요. 네.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대로 좀 잡아드리는데 최근 전저점이 이제 5만 원이었습니다. 이제 5만 원은 사실 버텨가면서 이제 우상향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. 이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목표가란 부분이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사실 뭐 7만 원 선을 만약에 다시 좀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현대 계열자 모든 종목들이 다 잘 가는 상황이고 시장이 예. 좋아진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. 현대위아 일단은 7만 원대 를 뚫는 순간부터는 다시 또 더 주가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7만 원, 손절가 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현대위아 얘기를 해주셨고요. 현재 57,600원, 목표가는 7만 원, 손절라인 5만 원으로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에코프로가 올라왔습니다. 사실 최근에 조금 그래도 올라온 거에 대한 뭐 차익 실현일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? 맞습니다. 정확하시고요. 최근에 이제 상승에 대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오늘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네. 에코프로는 버텨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먼저 답을 먼저 드리고요. 예. 에코프로는 아무래도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지주사고요. 대부분 에코프로의 매출액은 에코프로비엠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약간 97% 정도가 에코프로비엠
CRM의 매출액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자회사들의 사실 영역은 조금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에코프로가 실적이 잘 나온 거 역시 지난주에 이제 에코프로의 호실적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에코프로 BM의 호실적과 거의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에코프로 역시 그에 따라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가 470% 그리고 영업이익이 반대로 영업이익이 470% 매출액이 290% 정도의 강세를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에코프로 여전히 사실 2차전지 사실 지주사 역할하는 종목들이 몇 개 없어요. 예. 에코프로 BM의 지주사인 에코프로가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이기 때문에 저평가를 좀 받고 디스카운트를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감안하서더라도 지금은 좀 매우 좀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에코프로 BM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제 나오면서 에코프로가 지금 자리에서 타당한 가격대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약간 47% 정도로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시총을 보겠습니다. 현재 오늘 자리에서 시총이 10조 정도 되고 있고요. 시총의 약간 절반 정도, 한 47%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4조 정도라고 많이 할인해서 가정했을 때라도 한 4조 좀 넘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뭐 지주사 할인까지 적용했을 때 그래도 지금 한 2, 3조 선에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2조가 살짝 못 되는 거거든요. 에코프로가.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단순 계산으로만 하더라도 박하게 잡더라도 지금은 사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에코프로가 사실 에코프로 BM 외에도 에코프로 HN이라든지 에코프로 GME 같은 다른 자회사 그리고 비상장 자회사의 사실 지분까지 합쳐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지주사로의 가치를 좀 합쳐주기에는 시장이 좀 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요. 지금 가격대 사실은 지난주의 가격대라고 하면 7만 원 미만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말 많이 쌌었던 순간이었고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실적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급등세가 나왔고 3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세는 좀 이틀 연속으로 일단은 갭상승 이어졌고 상승이 이어졌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단기적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.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하락폭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에코프로는 일단 버텨도 되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. 목표가는 이제 9만 원 선을 드리고요. 손절가는 6만 5천 원 선을 드리겠는데 지금 목표가 9만 원 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7만 8천 원대에서 시총 한 2조가 채 안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뭐 9만 원 선이면은 뭐 한 2조 5천억 원 정도 대충 그 정도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적정 시총에 대한 부분까지는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9만 원 선을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6만 5천 원. 6만 5천 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주가가 시장이 많이 흔들린다라는 부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종목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 시장에 대한 대응으로 좀 바뀌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5%까지도 낙폭을 기록을 했었는데요. 빠르게 좀 만회를 하면서 지금 1.3%대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기관 쪽에서는 4거래를 연속으로 순매수 행진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. 자, 목표가는 9만 원, 손절란 6만 5천 원으로 드리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종목을 보겠습니다. 네,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왔습니다.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일단 오늘 공교롭게 다 대형주 중심에 중대형주 중심에 선택이 좀 됐는데 그만큼 오늘 좀 시장이 좀 강하기도 하고요. 그중에서 대형주 중에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사실 강세를 보이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왜 빠지냐? 라는 부분을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도 이제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좀 많이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도 하고요. 이제 수급의 영향이 좀 가장 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,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좀 약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무래도 그 역할을 좀, 그 대장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사실 오버행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말에 이제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수급이 좀 빠졌었죠. 그래서 주가가 35만 원대 까지 좀 가라앉았다가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반등하는 시점이 결국은 또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시점이었습니다. 공교롭게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
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사는 분위기는 좀 아니었었어요. 근데 이제 장 막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서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또 매수를 좀 돌렸습니다. 지금 39만 원대의 주가인데요.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약간 도망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게 이제 물론 지금 시점에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장 이후에 올 1월 상장 이후에 주가가 사실은 뭐 38만 원에서 43만 원대 정도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타났고 예. 지금 40만 원대라고 한다면 사실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안에서 40만 원에서 45, 23만 원 사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사실 좀 적습니다. 기대 수익이 적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수급의 영향 보면서 다시 한번 또 40만 원 미만으로 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도망가도 좋겠다. 아, 수급을 보면서 다시 보자. 그럼 손절 라인 얼마까지 보시나요? 일단 손절 라인은 37만 원대를 보고 있습니다. 이게 가장 최근에 지지했던 선이기 때문에 37만 원 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도망을 갈 때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. 손절 라인은 37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